안녕하세요. 포토칼라뮤니스트 이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충청남도 논산시에 왔습니다. 이곳은 지금 논산시 지산동에 있는 토담골인데요. 여기 토담골에서는 황칠나무와 차가버섯, 상황버섯, 말발굽버섯으로 함께 넣어서 끓인 황칠나무 백숙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있는 곳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 집에서 황칠나무 백숙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넓은 주차장이 일단 시원하게 보이고요. 그리고 식당 앞에 이게 화초들이 많이 있어서 꽃 구경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여기에 제 얼굴이 또 보이네요. 이게 생방송 투데이에 저하고 우리의 짝꿍 넘버원 김보원하고 같이 이렇게 출연했던 그 업소네요. 이야, 오랜만에 보니까 또 감회가 새롭네요. 그리고 여기에 또 제 얼굴이 또 있습니다. 이야, 이게 SBS 고양이 보인다에 또 이렇게 이 집이 대박 친 집인데, 이야, 이때 제가 집을 방문을 했네요. 2018년 5월 4일 방영이라고 쓰여 있는 거 보니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이야, 제가 그때는 젊었네요. 어우, 이 차가버섯 육수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야 진하게 나오게. 와. 봄나무, 황칠나무. 들어가는 게 많네요. 네, 황칠나무. 말굽버섯, 상황버섯, 봄나무, 차가버섯 육수에다가 이렇게 넣어요. 그럼 몸에 좋은 거 다 들어가네요. 네네. 그러니까 비약이죠. 황칠나무 백숙이 익는 동안에 사장님이 묵은지, 2년 이상 된 묵은지를 지금 꺼내 줍니다. 썰지 않고 꼬다리만 딱 따서 포기채 나가요. 비약이잖아요. 이게 색깔만 봐도 그렇고 손님들이 다 와서 보면 다 놀래요. 면역력에 좋고 일단은 보양식이니까 손님들이 다 좋아하시죠. 요번 코로나 때문에 더 다들 힘들어 하셨는데 우리 집은 황칠나무 백숙이 효자 노릇을 했어요. 근데 다른 데도 황칠나무에다 일반 약재 넣어갖고 하는 데는 좀 있어요, 몇 군데. 근데 이제 우리만 이렇게 상황버섯, 차가버섯, 뭐 말굽버섯 이렇게 넣어갖고 하는 데는 없어요. 전국적으로 내가 볼 때는 없는 걸로 알아요. 이 집이 유일한 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와, 이 색깔이 진짜 이 색깔은 이게 차가버섯 때문에 이런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황칠나무 차가버섯, 상황버섯이 들어가서 물이 들어갖고 이렇게 색깔이 검정색으로 변했어요. 고기가 쫀득쫀득하고 맛있어요. 국물이 보약이겠네요. 네, 그렇죠? 국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이 국물이 보약이에요. 약주 많이 드시는 분들 있죠. 간에 엄청 좋아요. 술 많이 먹는 사람. 네, 속이 편안하고. 드셔보세요. 자, 황칠나무 백숙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자, 오늘은 저 혼자 온 게 아니고요. 특별한 분을 제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청암 사시 주식회사 청암의 정혜준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심도 있게 한번 맛을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게 지금 황칠나무 백숙 처음 먹어봅니다. 거의 아마 처음 먹어볼 걸요 아마. 예, 저는 잘 몰랐죠. 저는 잘 몰랐습니다.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이 황칠나무는 좀 먹기 전에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좀 해주면은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산삼에 비견될 정도로 영양이 많다 그래서 산삼나무, 보물나무 뭐 이렇게도 이렇게 불리거든요. 저는 이걸 오늘 처음 먹어봤는데요. 일반 백숙이나 오딱이나 이런 건 좀 먹어봤는데. 그거하고는 확연히 틀립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이 뒷맛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닭이 굉장히 큰데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표현력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지금 맛있다는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아, 이 국물이 국물
색깔이 너무 진하고 좋습니다. 색깔만 봐도 부신하는 기분입니다. 이게 한약재가 많이 들어갔는데도 한약 냄새가 그렇게 별로 안 납니다. 예. 생각보다. 예. 국물이 시원하고 굉장히 담백하고 너무 맛있습니다. 이 보통 우리가 이제 퍽퍽살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는데 이런 게 퍽퍽하지 않아요. 아마 예. 드셔보시면 알지만은 의외로 예. 저는 이게 지금 닭 뒷다리 부위라 좀 더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제가 먹는 쪽이. 여기에 이 닭고기하고 이 묵은지하고 묵은지. 한번 싸서 한번 드시면은 상황이 달라져요. 예. 이렇게 한번 묵은지하고 싸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묵은지 색깔이 참 집에서 삶은 김치라 먹음직스럽게 생겼습니다. 김치 맛에 매운한 맛이 느끼함을 싹 잡아주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묵은지하고 먹는 맛이 또 색다르네. 제가 뒷다리 하나를 맛있게 잘 뜯었습니다. 닭 한 마리를 다 먹은 것 같습니다. 아우, 깨운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황칠나무 하나만 들어가도 보약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다가 차가버섯, 말발굽버섯, 상황버섯 이 좋은 게 지금 한 다섯 가지가 몽땅 들어가니까 이거는 뭐 보물 보약 중에 보약이지. 예. 근데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예. 이 면역력 증가 또 간 기능 개선에는 이 황칠만한 게 없습니다. 이 황칠나무라는 게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이 약용으로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 진시황제가 불로초라고 부를 정도로 그 바로 그게 황칠나무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 충청도나 이런 데서는 이 황칠나무가 자라지 못해요. 예. 그 한반도의 그 서남부, 그러니까 밑에 쪽, 남부 쪽에. 예, 남부 쪽에서. 그리고 제주도하고 그쪽에서만 이게 자라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상록 화렵수의 고유종입니다. 이 황칠나무는. 예. 이 황칠나무에는 노란 수액이 이렇게 나오는데 코가 황제의 색이다. 황제의 색. 예. 황제의 색이라면 뭐가 떠오르죠? 바로 중국 자금성의 그 황금빛 딱 나는 그 최고급 칠원료로서 알아주는 게 바로 황칠나무.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그 국왕의 갑옷이나 투구, 요런 장신구의 황금색을 내는 데는 바로 이 도료로서 황칠나무가 이용이 됐다는 얘기예요. 예. 이제 이 초란 한번 드셔보세요. 요 각종 약재랑 같이 싸먹기 때문에 요게 또 일반 계란 비린내라든지 잡내가 하나도 없어요. 초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가서. 그죠? 냄새가 하나도 없고요. 네. 너무 고소합니다. 진짜 맛있네요. 응? 진짜 맛있고 진짜 보약 같아. 뭐 이 반찬들도 얘기를 안 했는데 굉장히 보쩍밤상이라고. 예, 포속적이지만은 다 맛있어요. 하나 하나 하나. 고기보다 국물이 더. 아유, 국물이 보약이죠. 보약이라고 해서. 아, 진짜 몸에. 좋다는 소리가 저절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간에 좋다고 하니까 또 저는 좀 반죽을 보고 하니까 그렇죠. 술 먹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술 먹는 사람은 뭐 무조건 와야 돼요. 여기 찰밥. 네. 이거 찰밥이? 네. 여기에 지금 보니까 찹쌀만 들어간 게 아니고 호박씨, 해바라기, 뭐 견과류 다 들어가 있네. 예. 예. 씹히는 식감이 굉장히 고소로워합니다. 그래서 견과류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네. 그거는. 네, 저는 오늘 이걸 처음 먹어봤습니다.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그 구수하고 깊은 맛이 너무 색다랐어요. 그래서 너무 잊지 못할 맛을 지금 느꼈고요. 예, 그리고 또 특히 요새 코로나 때문에 면역력 증강에 너무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또 적극 추천드리고요. 예, 특히 간 기능 개선에 너무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한번 약주 잡수신 분들한테 매우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